2021년 12월 9일 오늘 새벽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절절히 느껴지는 그런 본문이죠. 디모데를 향한 권면을 마친 후에 바울은 자신의 필요를 부탁하고 지금 자신의 심정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바울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의 고백. 오늘은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외롭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경우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내가 진짜 혼자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에 문제나 고민이 있는데 아무한테도 말할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참 힘이 듭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힘듦을, 고민을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 그 외로움, 그게 정말 힘들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돈이 없고 사역의 길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것도 힘이 들겠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뭔가 어려움을 나누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서 힘들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 정말 힘들 때이지 않겠습니까?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간단히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주변에 사람은 있지만 아무에게도 자신의 힘듦을 털어놓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내 곁에서 함께 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될 때. 이건 그냥 혼자인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같이 나를 위로해 주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거기 가서 오히려 나를 비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 이건 혼자 있을 때보다도 말 못할 정말 힘든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때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런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되자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만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말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리지요. 그때가 예수님이 받으셨던 가장 마음 아프고 외롭고 괴로웠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붙잡히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 섰는데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지인들은 한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제자였던 유다는 자신을 팔아넘겼지요.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만이 예수님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배신은 예수님에게 있어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셨지요. 그때까지는 한 시간도 떠난 적 없으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며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고난도 그런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혼자 남았던 그 상황을 바울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여기서 변명할 때라는 이 부분은 로마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피고의 변론을 이제 대신해줄 친구들이나 동지들이 함께 하는 것이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함께 무죄를 주장해줄 동지들이 하나도 없었지요. 근데 그게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 나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거죠. 원래는 함께했고 자신의 힘이 되어줄 것 같았던 동역자들이 다 바울을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망간 형제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뻔히 누가 버리고 도망갔는지 다 아는데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쓰고 난 후 바로 이어서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변 사람들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조차 다 떠나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바울의 고난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너무 분주하다 보니 모든 생각과 삶의 관심이 이 땅에 집중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사니까 이 땅에 집중하게 되고 이 땅에 집중하니까 경쟁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사실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 죽음의 문제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되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가 제일 크고 힘든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면 다른 문제는 어렵지 않은 거지요. 다 덮어주고 이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단순히 우리의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을 바라보게 하지요. 우리의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그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삶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죠. 성경은 그것을 본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은 자신도 역시 그렇게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던 제자들을 문을 박차고 걸어 나오게 했습니다. 눈물로 슬퍼하던 마리아와 여인들을 기쁨으로 환호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며 조롱하던 형제 야고보를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을 복음을 세계 만방으로 퍼뜨린 전도자인 바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가장 소중한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놓치고 살아간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은 우리에게 죽음의 절망에서 우리를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서 다 놓치는 것, 그것을 다시 붙잡게 해줍니다. 죽음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면 딴 문제들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앞둔 사도 바울, 그의 상황은 처량하기 그지없지만 그의 상황 속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점검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고독의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도 천국을 사모하며 주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죽음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이 너무 근사하고 부럽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에게 상처받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시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